조두순 출소. 평생 반성하겠다. 신경도 제4항 2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반성하십니까? 사죄할 말 없나요? 민주적으로 민주적으로 되시나요? 피해자 가족이 사과 용의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잡았다! 네, 스튜디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8년 8살 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오늘 새벽 12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평론가님. 네. 오늘 출소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출소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네.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새벽에 이제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한 겁니다. 새벽 6시경에 나왔고요. 여기서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이 어떻게 그럼 안산 거주지까지 이동할 것이냐. 예, 그 예. 문제였는데. 자, 이제 관용차가 제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전에 예고됐던 거고요. 이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냐라는 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예. 하지만 반면에 또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수단으로 집에 가야 하겠느냐. 이것도 걱정인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조두순 또 시민 모두를 격리하기 위해서 관용 차량으로 안산 거주지로 이동이 됐고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미 이 출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모여들었습니다. 아까 삶은 계란을 던지면서 조두순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어지는 장면 보셨고 차량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 발로 내리밟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셨는데 논란 속에 어쨌든 오늘 아침에 안산 거주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눈에 띄는 점은 뭐 다른 출소자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조두순 씨는 법무부 관용차를 이용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형 집행법을 보면요.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두순이 그 수감된 날짜가 2008년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출소할 수 있는 날짜는 2020년 12월 12일인데 법이나 뭐 시행령 이런 데에는 몇 시에 나가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새벽 5시에 나가는 게 관행이거든요. 네. 뭐 저희도 이제 군 생활 해봤지만 1분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게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겠죠. 하지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조금 늦게 나가도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례인데 아마 그 조두순은 나가고 싶은 마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그 우르르 몰려다가 뭐 두부도 먹여주고 뭐 이런저런 그 행사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보셨지만 전혀 그런 것들을 갖다 할 계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 더군다나 이제 또 코로나 같은 방역 지침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 지책으로 아마 이제 관용차를 그 교도소에서 제공을 갖다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변호사님, 교도소를 나와서 안산 보호 관찰소에 바로 한 시간 만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바로 전자장치 개시 신고를 마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원래 열흘 안에만 이 장치 개시 신고를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뭐 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조두순 씨가 여러 가지 그 형도 받아가지고 12년 그 형기를 갖다 마쳤지만 전자장치 부착법에 의해 가지고 발찌를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자장치 부착법 14조에 따르면은 피부착자는 형집행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 관찰소에 출석해서 신상 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그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13조에 보면은 형 집행 종료일 석방 직전에 피부착 명령자 조두순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출소하기 직전에 그 전자장치 발찌가 부착은 되어 있을 거고요. 예. 아마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진들도 찍혀 있는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면으로 자기 이야기들 갖다가 이제 신고하는 절차만 1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건데 아. 제 생각에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외부에 나갈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용차 이용해가지고 보호관찰소에 가가지고 그 당일날 뭐 이런저런 절차 같은 것들을 다 끝내고 아마 이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쥐죽은 듯이 꼼짝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원님 이제 앞으로 재범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조두순 씨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조두순이 전과 18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요. 또 간헐적으로 이제 굉장히 폭발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모든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주소지 내에서 뭐 감시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담 보호 관찰관이 이제 24시간 관찰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1,400명 감찰관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선발을 해서 감찰하게 되고요. 또 안산시 같은 경우도 무술 실무관들을 특별히 이번에 채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6명에서 이제 감시를 하게 되고 또 거주 주변에 방범초소나 CCTV를 대량으로 설치를 해서 감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대중의 관심이 조금 이제 흐려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냐가 문제입니다. 예. 지금은 모든 언론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두순도 집에서 뭐 나오지도 못할 것이고 추가 보면 못할 것이지만 문제는 이 관심이 시들해졌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솔직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에 조두순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감찰관이 1대1로 감시하게 되는 이제 법 개정이 됐어요. 근데 특히 이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지만 예.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보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걱정은 당장보다는 이후에 저는 관심이 시들해졌을 경우에 어떤 그 걱정들이 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두순 전담 보호 관찰관은 오늘 조두순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두순은 저희들과 함께 이동할 때는 천인 공부할 잘못을 했다. 그래서 고개는 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 정도 분위기일 줄은 사실은 몰랐다고 하고 이런 시민들의 분노 이것을 오늘부로 잘 알면서 그렇게 해서 생활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한테도 저희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고는 하였으나 저희들이 그것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천인 공노할 잘못을 했다. 반성하면 살겠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사람의 내심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뭐 모르는 건데, 사실은 그 조두순의 행위는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행위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 제가 대충 봤는데, 영구적, 그 피해자한테 영구적인 장애가 그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12년이라고 하는 양형이 이렇게 뭐 길다면 길지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의 그 행위에 비하면 법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양형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12년형이 나온 것에 법원과 검찰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왜 그러냐면 그때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조두순이 이제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때 뭐 아주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했는데 검찰이 전혀 반박을 갖다 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검찰이 반박을 안 했으면 재판장이 그런 부분들 좀 검찰에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재판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그 법원에서도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다음 지금은 조두순 때문에 형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필요적 감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걸 감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형량을요, 예. 그래서 재판장이 판사가 조두순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놓고도 필요적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이걸 깎아가지고 12년을 선고를 갖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국민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가지고 인지를 많이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분노가 이제 막상 나오게 되니까 더 증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걸 떠나가지고 조두순이 이제 피해자한테 사과하겠다고 한 발언은 예.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를 고려한 그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반성의 뜻을 보였다고 했지만 그가 오늘 보여준 행동을 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성하십니까? 사죄가 없나요? 진심으로 이해시고 계시나요? 피해자 가족님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위원님 오늘 오전 영상 함께 보셨는데 일단 이렇게 좀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 들어갈 때에는 한 손에 이렇게 귤을 쥐고 있기도 해요. 또 일각에서는 좀 불편한 모습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저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저게 12년 동안 정말 흉측한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하는 인물의 태도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게 조두순은 보면 그동안 굉장히 알코올 어전증에다가 그 전과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감 중에 포항교도소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치료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법무부의 교정 과정, 이걸 전부 다 관할하는 곳이 바로 법무부입니다. 지금 보호관찰소도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송환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교도소라는 곳이 어떤 면에서 보면 들어가서 정말 교화가 돼서 나오는 것인지, 특히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 대해서 뭐 화학적 거세라든지 이런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그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저런 모습 보면서 이 만약에 정말 안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움에 더 크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법과 제도가 또 우리의 어떤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뭘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무슨 뭐 검찰개혁 이 문제로 사실 한데요.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무슨 뭐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저런 의문점이 들어요. 과연 공수처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바로 조두순이라는 저런 인물을 저런 어떤 범죄가 더 급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법제도적으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할 일을 제대로 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저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보완책을 했는 것인지, 좀 전에 그 정혁진 변호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년이 그냥 확정이 돼버렸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말 반성, 검찰의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있을 때 도저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국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국민들한테 안심을 지금, 왜냐하면 조두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숨어있는 여러 가지 저런 어떤 이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조두순만 초점 맞추고 있지 다른 지금 모르는 지금 범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해답을 법무부나 저는 국회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네. 죄값을 치르고 나오긴 했지만 피해자와 안산 시민들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조두순의 뒷짐지고 사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반성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안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보니 가해자는 원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반면 피해자는 안산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우리 인사하는 이거를 피해자가 도망하듯 이렇게 떠나야 된다는 큰 일을 싫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면서 견뎌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 피해자가 떠나야 되는 이런 입장을 정말 정부에서 좀 알아줬으면 앞으로 저는 정부의 숙제를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평론가님, 지금 보신 것처럼 오히려 가해자는 안산시에 그대로 살게 되고 피해자는 오히려 안산시를 떠나야 되는 너무 좀 뭔가 모순된, 잘못된 상황 아닐까요, 저건? 이거는 어느 국민이 봐도 모순된 상황이죠. 예, 좋아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오류의 문제 때문에 아까 짚어주셨지만 너무 짧은 형을 살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의 공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던 게 오늘 아침의 심경일 텐데 사과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아까 저는 중요한 얘기를 저 이현정 위원님하고 다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당장 며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산 거주지에서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걱정되는 게 도대체 그럼 무엇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 것인가 등등 고민이 있는데, 자, 산에다가 이 뭐 커피를 팔겠다, 찻집을 열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흘러나온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취업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앞으로 한 달 후, 1년 후 계속 이제 안산에서 이변이 없는 한 살 텐데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거예요. 국민들은 많이 잊을 거예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더 두려워할 거예요. 지금 100m 안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을 우리처럼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겠나 하는 걱정이 되면서, 그렇다면 저는 별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이 공권력 차원에서 예. 주민들의 안심을 위한 정말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안전 대책이 주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주민들이 안심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에선 내가 직접 조두순에게 복수를 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별로만 잡는다고 하고 안 온다고 놀라면 나 그래 진짜 왔잖아. 오전 나 출소라는 말이 있는데 저 12시부터 밤새게요. 조두순 출석날 뭔가 가서 때 해야 되나 나도 한번 가보려고. 내가 맞더라도 데리고 가야지. 안경 빼고 딱 이렇게 하면서 조두순이 오지? 이러면 데리고 어떨 것 같아? 변호사님, 사실 이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조두순 나올 때 출소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계란도 던지고 그렇죠. 욕도 막 하게 되고 또 차량 위에 올라가서 뛰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봤는데 저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사적 복수가 이루어지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두순을 때려가지고 아주 중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해를 입히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와 그런 행위의 결과 자체는 범죄가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고.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두순이 저렇게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아 내가 이 정도 맞았으니까 면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그다음에 국가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어디냐? 조두순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예.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죠. 피해자가 그 계속 12년 동안 살던 그렇죠. 잘 살던 그 벗어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마치 그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다른 데로 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오히려 그 피해자가 정말로 떳떳하게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역량과 후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변호사님 이 피해자의 터전이 다 이쪽이었고 뭐 친구나 지인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이걸 두고 떠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취지를 밝혔듯이 혹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찾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여러 가지 청구를 갖다가 했는데 대표적인 게 조두순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술 마시지 못하게 음주 금지, 그다음에 심야 시간에 외출해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외출 제한 이런 것도 있지만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아동보호시설에도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네. 청구를 법원에다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는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CCTV도 여러 대 보강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 대응팀도 만들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두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러한 그 끔찍한 일들이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밤 9시부터 뭐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나 음주를 제한시키고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을 못 가게 한다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청구를 한 건데 법원에 네네.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거 만약에 이제 판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법원에서 왜 이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것이 궁금할 정도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네네. 조두순 씨 말고 이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런 비슷한 추가 조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사람들에 대한 저희 추가적 조치도 가능한 건가요? 이번 기회로.
그러니까 이게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갖다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형사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늘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다. 거대한 악을 그 상대로 해서 싸우는 공익의 대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만약에 지금 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들의 존재 가치를 갖다 높이려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두순 사건과 같이 이제 검찰에서 실수하는 일들이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들 외에 형량 적용되는 법도 제대로 그때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관심이 높아서 사실 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관심이 시들었을 때 그때도 과연 안심할 수 있을지 경찰 당국에서 꼭 염두에 둬야 할 그런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